네, 간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뭐 거의 밤새는 게 일상생활이 돼가고 있습니다. 한번 달려볼까요? 아, 평소에 운동을 해야 되는데. 배만 나오고 요즘 사회적으로 여성 혐오니 남성 혐오니 요즘 또 청소년 혐오니 무슨 문제만 생기면 다 혐오라고. 사회 갈등만을 조장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동성애도 혐오라 그렇고 여성 혐오, 남성 혐오, 청소년 혐오, 성소개자 혐오, 뭐 다 혐오. 이러다가 미국처럼 증오금지법, 혐오금지법, 네, 그것을 또 만들 그런 또 생각인지도 모르죠. 차별금지법이 안 되면 증오금지법, 혐오금지법,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또 동성애를 조장하는 그런 일화가 또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회 돌아가는 거 보면 끝이 있겠죠. 달려볼게요. 운동해야지. 아침 공기 마시고. 요즘 아침 공기 다 미세먼지지만. 아이고, 그래도 운동해야지. 배가 너무 나와가지고 뱃살을 빼야 돼. 아, 저 피곤해. 코에 뭐가 생겼어요. 아침에 쓰지도 않아도 얼굴이 이해해 주신 거라. 아침에 차가 없어서 좋아요. 지금 어디 가냐면 콩나물국밥, 3,800원짜리 콩나물국밥 먹어갑니다. 굉장히 맛있어요. 그게 저의 아침이죠. 처음 홀리 왓치맨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